안녕하세요. 프리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 건가요? 오늘의 내용은 뭐였죠? 그렇지. 웨이브는 아이솔레이션의 연결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운 아이솔레이션에 이어서 자, 일곱 번째 시간! 웨이브! 저는 옛날에 춤을 처음 췄을 때 제일 배우고 싶은 게 이 웨이브였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님 말고. 아무튼 웨이브의 뜻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대신 중요한 점을 짚고 가봅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우리 비기너분들은 웨이브는 너무 어려운 거라고,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웨이브로 보일까? 물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연체동물처럼 흐물흐물하지 않죠. 뼈가 있고 관절이 있기 때문에 문어처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치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고요. 부분 부분마다 앵글, 즉 모양을 만들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설명하면 복잡한 것 같으니 그냥 따라하세요. 웨이브의 기본기는 아주 크게 두 가지만 하면 끝나요. 우리 몸을 크게 봤을 때 머리부터 발, 수직선, 손에서 손, 수평선,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바디 웨이브, 즉 몸 웨이브요. 두 번째 암 웨이브, 팔 웨이브죠. 이렇게 갈 건데 이거 외워주세요. 바디 웨이브는 8, 암 웨이브는 12. 다시 바디 웨이브는 그렇죠. 8, 아메이브는? 아니야. 12. 바로 움직이는 순서입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훌러덩, 이렇게 훌러덩 넘어가는 것도 물론 웨이브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치만 저는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건 웨이브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굽어진 물결의 모양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팁!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의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고 짚으면서 천천히 연습해주세요. 마음이 급해도 빠르게 연결시키지 마세요. 순서대로 모양이 나오면 차례대로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으면 웨이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제 동작을 보이는 방향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럼 레츠 고. 첫 번째 바디 웨이브부터 먼저 가볼게요. 제가 목 역할하고 했죠? 8. 이 8번의 순서로 움직일 거예요. 자,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1번 머리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2번 가슴 또 집어넣어줍니다. 3번 배, 근데 누가 봐도 배를 내민 것처럼 해주세요. 자, 그대로 내려가서 4번 엉덩이, 확실하게 엉덩이 보여주세요. 다음 5번 골반 인데 무릎 쓰지 않고 이 엉덩이에서 그대로 골반만 들어주세요. 조금 어렵죠? 자, 그 다음 무릎을 피면서 6, 배 돌아오고요. 또 그대로 7번 가슴, 마지막 또 8번 머리 돌아옵니다. 다시 1, 머리 2, 가슴 3,
배, 4, 엉덩이, 5, 골반, 6, 배, 7, 가슴, 8, 머리,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여기서 올라올 때 위로 올라온다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솟아오르면 안 돼요. 자, 그대로 이 위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해되셨다면 우리 음악에 4카운트씩 한번 가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바이식 시작. 1, 3, 4, 2번, 3, 4, 3번, 3, 4, 4번, 3, 4, 5번, 3, 4, 6번, 3, 4, 7번, 3, 4, 8, 돌아옵니다. 하나하나의 모양이 완성이 되면은 이전처럼 4카운트씩 해주시고, 4카운트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2카운트씩 가볼게요. 자, 음악에 주세요. 바이식 시작. 1, 2, 3, 4, 5, 6, 7, 8. 2카운트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결해 볼게요. 연결할 때 중요한 점, 모양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하는데 끊기지 않게 천천히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박자 상관없이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시작. 1, 2, 3, 끊기지 않게 4, 내려왔어요. 올라갈게요. 골반 5, 6, 7, 8. 그래서 바디웨이브는 끝. 다음 아메이브 가볼게요. 우리 아메이브 숫자 뭐라 그랬죠? 맞아요. 12. 12번으로 움직여 볼 거예요. 아메이브 관절별로 찍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손끝에서 이 손끝까지 이렇게 W 모양을 만들어서 가봅시다. 천천히 짚으면서 1번 손가락 이렇게 호랑이 손가락처럼 굽혀주세요. 근데 다른 부분이 꺾이면 안 됩니다. 손가락. 2번 손등 새 부리 모양처럼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 3번 손목 깨끗하게. 4번 팔꿈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팔꿈치와 손목의 위치가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깨와 팔꿈치에 일직선으로 맞춰주시고 각도는 90도로 꺾어주세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맞춰주셔도 괜찮은데 여기 나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어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밑으로 찌르지 마시고 쭉 어깨를 위로 팔은 바깥쪽으로 뻗어주세요. 자, 어깨가 들어오면서 가슴. 그 다음 반대쪽 어깨로 나가야겠죠. 반대쪽 어깨 확실하게 어깨가 보이도록. 그 다음에 뭐였죠? 팔꿈치. 그렇죠. 이 모양이 여러분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팔꿈치 다음에 그렇죠. 손목 반대로 내려가면 돼요. 다음 손등 다음 손가락 마지막 손끝 피는 것까지 반대로 다시 숫자 가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정확한 앵글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이 중요해요. 아메이브도 깨끗한 모양으로 다 만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4카운트씩 음악에 맞춰서 가볼게요. 음악 쓰세요! 5, 6, 시작! 1, 3, 4, 2, 3, 4, 3, 3, 4, 4, 3, 4, 5, 3, 4, 6, 3, 4, 7, 3, 4, 8, 3, 4, 9, 3, 4, 10, 3, 4, 11, 3, 4, 12.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도 4카운트 되시는 분들은 2카운트죠. 자, 렛츠 고! 5, 6,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반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 두 카운트도 되시나 봐요. 그럼 우리 연결을 천천히 박자 상관없이 이번에도 가볼까요? 준비, 시, 오.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너무 좋아요. 반대도 한 번만 더. 손가락, 손등, 손목, 팔꿈치, 어깨, 가슴, 어깨, 팔꿈치, 손목, 손등, 손가락, 손끝. 자,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웨이브.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섹시 웨이브를 주제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몸치 탈출 영상을 봐도 아,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아, 내 눈! 몸치 기초 비기너이신 분들을 위한 프리즘 비기너 클래스에서 제가 직접 케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프리즘 댄스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클래스 시간표부터 위치까지 다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언제든 부담 없이 홈페이지, 전화, 카톡, 상담 문의, 컴온 컴온! 웨이브는 여기까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연결은 아직. 일단 한 개씩 정확한 모양이 먼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 화이팅 합시다! 몸치 탈출 프리즘 비기너 7편! 웨이브 세이브. 다음 8편은 바디 컨트롤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궁금하면 들어와.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